쪽을 짧은 시간에 강하게 자극을 시켜서 한번 불태워보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동작을 20개씩 3세트를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동작을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넓어야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벌리면 무릎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릎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고 이 상태에서 앉을 거예요. 근데 발끝이 바깥쪽을 향해 있어야 돼요. 와이드 스쿼트 할 거거든요. 바깥쪽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일자가 되면 이것도 무릎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 중심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살짝 사선으로 바깥쪽으로 한 다음에 무릎을 발끝 방향으로 넓히면서 앉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안 흔들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하고 일어나면서 후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후 뭐 20번을 하고 바로 앉은 상태에서 한쪽 뒤꿈치를 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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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는 거 10번 바로 반대쪽 10번 누르는 거 하고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하나 밑에서 세 번을 누르고 올라오는 것도 20번 하고 마지막 이 상태에서 발끝을 앞으로 온 다음에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리고 엉덩이를 뒤로 쭉 펴면서 앉고 여기 펴진 다리에 안쪽 허벅지가 생기도록 올라오면서 후 같은 쪽만 계속 할 거예요. 20번 하고 반대쪽도 20번 할 건데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은 이렇게 했을 때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면서 앉고 상체는 자연스럽게 세워져 있지 않게 자연스럽게 숙여주세요. 그리고 안쪽 허벅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이거 이 운동의 핵심은 쉬지 않고 네 가지 동작을 좀 쭉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안쪽이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하려면 그만한 고통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느끼려면 쉬지 않고 내 동작을 하시는 겁니다. 뭐 같이 할게요. 저도 같이 할 거니까 불만을 가지지 마세요, 언니. 아셨죠? 자, 첫 번째 동작 와이드 스쿼트 갈게요. 손을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떨어져야지. 이게 좀 간지가 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 여자는 간지가 생각나. 갈게요. 시작. 하나. 후. 둘. 후. 셋. 후. 무릎 바깥쪽으로.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하나.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라고 느껴주실 수 있어요. 후. 셋. 후. 한 번 더.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스물. 오케이. 이 상태에서 앉아도 돼요. 앉았어요? 이 상태에서 한쪽 뒤꿈치 됐어요. 자, 여기서 10번 누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내리고 올라가, 올라가. 반대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아홉, 일! 잠깐 올라왔다가 이제 세 번 누르고 올라오고 20번 할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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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한,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첫 번 좀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하나, 둘, 셋, 하나, 오,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마지막 숨을 오케이. 자, 할게요. 시작. 하나, 둘, 후, 셋, 넷, 후,
진짜 조금만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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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작.